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뭐 하세요? 저는 오늘 스케줄을 하고 그 친구 작업실에 와 있습니다. 저랑 이번에 같이 앨범을 작업한 건박사라는 친구의 작업실에 와서 놀고 있었습니다. 스케줄 다 끝내고. 안녕하세요. 머리? 머리 자르셨네. 머리 안 잘랐는데. 지금 건박사 작업실, 건박사 작업실에 여기 친구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이번 앨범에 그 겨울의 끝에서랑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일도 그댈 보는 날 작곡한 친구, 작곡 편곡한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톤이 이 짧은 햇님 언니랑 비슷해요. 톤? 얼굴 톤? 네, 오, 다들 좋아해 주시네. 건박사 나오니까. 오늘의 TMI? 오늘 인터뷰를 하나 찍고 그리고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어딘가에서 추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모네 날 너무 좋아요. 아, 당모네 날.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일도 그대로 보는 날. 이 박사님 동료신가요? 저의 동료죠, 건 박사. 이 박사 동료입니다. 아주, 요즘 이 친구랑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한 가지 하나를 더 한 게 있는데, 이 친구가 연주해주고, 추후에 공개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 너무 좋던데, 이번 앨범에서 갑론을박이 좀 있더라고요. 그 겨울에 나는 그 겨울의 끝에서가 좋다. 혹은 당신은 모르겠지만 내일도 그댈 보는 날 좋다. 물음 좋다. 물음. 공간. 맞아요. 콘서트 연기됐죠. 잘 됐죠, 뭐. 열심히 더 연습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저도 다 잘 된 거라, 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공간이 좋습니다. 당모네 날. 당모네 날 파가 많으시네. 그 겨울의 끝에서도 있고. 무슨 음료예요? 저희 생딸기, 그거. 뭐지? 생딸기 생과일 주스. 단코는 할 생각 있나요? 아무래도 단코는 못하겠죠, 당분간은. 이 갈라 콘서트 하는 동안은. 물음. 물음을 또 좋아해 주시는 분 많구나. 부산코는 연기 안 되겠죠? 잘 모르겠네요, 저도. 사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네. 요조숙녀 입맛이시네. 딸기, 생과일 딸기 먹는 게 요조숙녀들 먹는 건가요? 공간, 공간을 좋아해 주시네. CD 언제 살 수 있죠? CD 지금 제작 중이어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입고되고 예약 판매로 먼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측의 답변이었습니다. CD를 물어보시는 분들 많네. 아무래도 이게 EP 앨범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CD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막 기념 CD 뭐 이런 거, 싱글이니까 기념 CD만 있었는데, 이번엔 EP라서 아무래도 그래도 좀 CD가 있습니다. 그래서
CD 100장 살게요. 레드빈님.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잡아갑니다. 100장 사신다고 했거든요. 네. 딱 누군가 100장 구매가 없다. 그러면 그건 레드빈님 탓으로. LP는요. LP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나 진짜 CD 무조건 산다. 오. 아, 근데 CD를 이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제로선즈도. 제로선즈님도 100장 사시나 봐요. 100장 주문이 없다면 네, 이 두 분들의 잘못인 걸로. 500장. 이 정도면 벌써 제로선즈 3장 산대요. 3장. 33장. 33장. 아니 이 정도면 CD가 부족하겠어요. 이랬는데 CD가 남는다? 그랬으면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더 이상 라이브 방송을 믿지 않겠습니다. 요즘도 LP 나오나? LP야 뭐 만들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P가 참 만들기가 번거로운더라고요. 알아보긴 했는데 천장 뭐 많이 나오네요. 이게 뭐 그냥 경매 같은 건가요? 천장, 난 천장, 난 천백장. 이름 다 적어놔야겠다. 그냥 막 일단은 난 3만장 재고 없으면 안 산대요. 오. 3만장 구매는 가능해요. 아, 네, 선입금 해주시면. 해외도 살 수 있나요? 아, 해외? 해외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내일은 LP는 정규 때 갑시다. 정규 저도 빨리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규는 곡수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저도 또 자작 아직 발매하지 못한 자작곡도 많고 또 이제 지금 옆에 있는 박사 친구가 써놓은 노래 중에 제가 또 탐내는 노래도 많고 이래서 아 친구 노래 참 잘 써요. 그래서 이 친구가 써놓은 노래 제가 들어 막 이제 데이터 숨겨놓은 데이터 이런 거 들어보면서 참 탐내는 노래도 많고 그런데 주량 얼마나 되세요? 반병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은 앨범 자켓 찍으면서 네 찍었습니다. 위로 듣고 싶어요. 아 위로 넣어주세요. 이 제가 유튜브에 제 자작 미발매 자작곡이라고 해서 위로라는 노래를 올렸는데 아, 네, 그 노래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네, 제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 노래를 이제 또 아무래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천담비님 오셨어요. 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색이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예전 싱글곡도 정규에 같이 넣어주세요. 예전에 저 공간 예전에 냈던 노래인데 다시 넣은 건데. 그 사랑하는 사랑했던이랑 난 아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건 박사님의 나이. 건 박사님의 나이가 왜 궁금하죠? 공개 가능인가요? 아 공개 가능해요. 서른 아직 안 됐어요 이 친구. 감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잘생겼어요. 갑자기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 이상형이 뭐예요? 아 요즘 이상형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상형? 너 이상형 있어? 그냥 착하고 아니 이상형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치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 아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냥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이게 딱 어떤 꽂히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 딱 그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형 남자 팬도 많이 있어요. 사랑해요. 오, 네, 저도요. 저도요. 네. 이상형. 이상형 내가 발음이 특이한가? 이상형. 이상형. 아 이상형이라 그래? 이상형. 네, 이상형. 하는데 그.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는 이상용
근데 사실 참 다들 이상형이랄 게 다들 없을걸요? 그냥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좋아지는 사람이 이상형이 아마 될 텐데. 남자 팬에게 수줍어하신다. 아, 사실 저는 모두에게 수줍죠. 아이돌 노래도 들으시나요? 아이돌 노래 듣죠. 요즘 롤린 듣죠, 롤린. 예. 네. 모태솔로는 아니시죠. 아, 모함이 심하시네. 모태솔로는 아닙니다. 저는 오빠가 이상형이에요. 오. 오. 대만의 팬입니다. 와, 외국의 팬도 있으시네요. 저 오빠처럼 눈매 찢어진 스타일 확고한 이상형인데, 제가 눈매가 찢어졌나? 이게 화면으로 봐서 그래요, 화면으로. 실제로 보면은 눈이 조그매요. 네. 태훈님한테 춤 배워서 보여주세요. 뭐, 태우가 힘들어할 것 같은데? 저 가르쳐주는 거? 아, 귀여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 33살. 라방에서 볼 때마다 볼이 발그레 하시죠? 이게, 라방을 키면, 좀, 순간 급 더워져요. 그래서, 롤린 춤 춰주세요. 아, 뭐, 야, 정건이 발음 좀 똑바로 하라 그래. 이상형 아니고 이상형. 알았어. 이상형. 응. 얘기했어. 땐죽병 완치되었나요? 당황했어요. 볼빨간 정건님. 지금 어떤 분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행패를 부르시네요, 옆에. 그 건박사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행패를 부르는데 끊도록 하겠습니다. 야, 왜? 네. 아, 웃겨라. 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행패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정고님, 저는 미아 부르신 게 제일 좋아요. 아, 미아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서울 마콘 D구역 기억해 주세요. 술? 술, 저는 술 안 먹었어요. 네. 그러게. 바닥 끝 꼭 불러주세요. 갈라콘에서. 아, 갈라콘에서 과연 저는 바닥 끝을 부를 수 있을까요? 난 술 먹었지롱. 현두님께서 갑자기 술 먹었지롱. 이름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저 광주콘 맨 앞자리서 정건님 봅니다. 아, 진짜. 홍보 스케줄 알고 싶어요. 홍보 스케줄? 홍보 스케줄일 게 지금 딱히 없는데? 그거, 라디오 하나. 그거 말해야 되나? 아, 바로 방송돼? 아니잖아. 녹방이긴 한데. 바로 되는 거 아니잖아. 금요일날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건. 그러니까 방송일자 정확하지 않잖아. 네, 정확하진 않아. 그러니까 라디오를 하나 나가게 됐는데, 방송일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네요, 지금. 제 이름 불러주세요, 조상훈. 헤이, 조상훈! 저보다 형일 수도, 형인 거나 윗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한번 불러봤습니다. 111 라방 하셔야 된다는데요? 아, 홍보 111 라방. 아. 나갈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방송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형은 왜 이렇게 남자 팬이 많나요? 질투나게. 아, 남자 팬 많은 게 질투 받을 일인가? 미아, 루아,
아, 루아 불러주세요. 루아. 루아. 이게 근데 이게 부르다 보면 다 불러야 돼서 나 조상훈으로 개명할래? 1회 1트랙. 아. 지금 되게 신나 보여요. 아, 라이브 방송 하니까 재밌네요. 이게 뭔가 이렇게 소통한다는 건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어, 3월 16일 생일이에요. 오늘이 3월 14일인가? 오늘 12일. 아, 한참 남았네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곧 생일이시네요. 4일 뒤. 1분 동안 채팅에 올라오는 이름 불러주시는 건 어떤지요? 아, 오케이. 고. 유정. 유정. 다음에, 치중, 치중 아니에요. 야 해주세요. 야. 저는 휘라고 한번 부르시죠. 휘. 야, 휘. 희진이라고 해요. 희진. 안나원. 은영. 지영. 그냥 이렇게 부르면 되나? 은수. 은수. 아영. 재민. 성경. 뭐 출석 체크하는 거네. 보라 왔니, 보라? 보라 안 왔니? 지호 왔니? 아영이 돌아왔네. 유나 돌아왔구나. 팩터뷰 찍으셨나요? 이제 다시 끝났습니다, 1분. 네, 팩터뷰 찍었습니다, 어제. 정권님 혹시 평소에 노잼이신가요? 저 노잼. 팩터뷰 어제 찍었는데 아주 재밌게 찍었습니다. 아, 여기 지금 동명이인을 찾으셨네. 실망? 아, 네, 여기 온 김에 노래를 한 곡 해볼까요? 이제 아무래도 다들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노래 가능? 노래 가능? 뭘로? 뭐 있어? 기다려보자. MR 있는 거 있나? MR 있는 거 뭐? 아니면 연주를 하면서? 아는 곡이면 괜찮은데. 저 친구 아주 진짜. 일단 피아노 켜고 다 해봐야겠다. 노래한다면 다시 입덕. 아, 지금 여기 지금 탈덕한 사람들이 계신가 봐요. 지금 여기서 계속 천단미 씨가 유아독존으로 그냥 계속 혼잣말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한 번도 안 받아줬는데, 제가 의지는 인정합니다. 어떻게든 계속 하는 거 있는 이 의지는 인정을 해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저 이번 같이 앨범 했던 건박사라는 친구랑 같이 있습니다. 아, 천단비 씨 탈덕했답니다. 네, 나가주세요. 이 방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그냥 그 겨울의 끝에서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해볼까? MR 있잖아, 그거. 아, 그러니까 MR로 틀어도 있죠. 와, 나 근데 이거 라이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이거 되나? 시합 가능이지. 권박사님은 본명인가요? 아, 잠시만요. 아니요, 권박사는 지수, 권지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지수. 아, 그게 우리 끝에서를 내가 할 수 있나? 나 이거 가사 살짝만 볼 수 있어? 아, 그럼요. 다 보여드리죠. 네, 제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라이브를 처음 해봐서. 딸기 쉐이크에다가 술 탔나? 텐션이 올라가네요.
오빠 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마지막입니다. 강민경. 네, 이게 이름 부르다 끝날 수도 있어서. 아. 딸기 쉐이크. 네. 아. 나 이거, 근데 라이브 만약에 하다 못하면 어떡해? 어? 이거 오늘도 그리고 목소리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큰일 났는데? 할 수 있겠지? 못한다 싶으면 그냥 바로 자신을 믿어야지. 아니 첫 라이브인데. 아 가볍게 해볼게요. 어떻게 가사만 가사만 보여주세요. 뭐? 아 그거 혹시 패드 같은 거 아니야 핸드폰으로 볼게요. 아, 내가 보여줄게. 네네. 못하면 못 들은 척한대요. 이거를 어디다 놓지? 아 여기다 놔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오 좋네. 관대하다고 하시니까 와 나 이거 라이브 처음. 사실 레코딩 할 때 라이브를 고려하지 않고 하거든요. 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와 좀 떨리는데 이거? 제법 떨려. 네 해볼게요. 겨울과 그날의 내 맘이
하나하나 곁에 놓으며 내게 웃으며 이렇게 겨울에 서서 잡아닿지 못한 그곳에 다시 숨쉬며 이제야 살아봐 그날을. 와, 이 노래 빡세네. 와, 라이브 처음 해봤어. 아... 와, 네, 라이브 처음 해봤습니다. 부를 수 있는 곡이었네. 아, 부를 수 있지. 다음에 제가 좀 더 연습을 해서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누구 노래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누가 썼길래 이렇게 노래를 힘들게 썼을까요? 아우, 좋게 들어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물음? 물음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물음은 나중에 제가 기타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엄청 잘 부르세요. 아, 제 노래 부르고 칭찬받는 것도 참 감사하네요. 사실 원래 본인 노래 부르는 게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제일 부담도 많이 되고. 감사합니다. 공간, 아, 공간, 공간은 뭐랄까요?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제가 쓴 노래긴 한데, 네, 1일 1회 노래에 가능한 노래거든요. 그건 펜하 아, 이 노래 어려워요. 네, 이 노래 그 겨울의 끝에 서서 어렵습니다, 노래. 아, 그래도 좋게 들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미아 아, 언제 유스케 나와주세요. 어, 불러주시면 뭐요, 저는 노래 뭐 하나 더 할까요? 노래 뭐 있지? 생각이 나는 노래가 없는데. 무야호 최근 최근 들어오자마자 무야호 하네. 아, 노래? 미아? 미아는 지금 부르기에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잠겨있어서 좀 이렇게 목이 잠겨있을 땐 무슨 노래가 좋지? 사실 안 부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롤린. 아, 근데 미아를 확실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미아, 바닷끝. 바람. 이 바람 노래도 이 친구가 편곡한 거였어요, 당시에. 제가 경연에서 불렀던,
결승전에서 바람 불렀잖아요. 커피 한잔 할래요. 요즘 이 노래 이 노래 같다던데. 와. 한이스타일 시간 오랜만이다. 한이스타일 시간 너 알아? 아 모르지. 미아. 미아 알아? 미아도 모르지. 알아? 칠 수 있어? 내가 불렀던 키도 알아? 요 키 아닌가? 어 요거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칠 수 있어? 아 진짜 악보 안 보고? 와우. 1절만 가볼게. 아, 와 그냥 바로 한다고? 오케이. 다시 그 길을 만났어. 한참을 걸어도 걸어도 익숙한 거리 추억 두성이 미로 위에 내 산책 벗어나려 접어든 길에 기억이 없어서 좋지만 조금도 못 가 눈앞에 닿는 너의 손이 이끌었던 그때 그 자리 이걸 그냥 바로 치네? 어, 참 대단한 친구예요. 악보를 안 보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 쳐버린. 와, 진짜 지금 지수, 그러니까 권박사 친구가 옆에 있으면 신청해주시는 곡 중에 저 친구 알면 부를 수 있겠다. 삼촌. 너무 롤리나다. 요즘 신조어인가 봐. 롤리나다. 롤리나다. 계속 책상 앞에 놓고 하시면 안 되나요? 네, 하겠습니다. 책상 앞에 놓는 게 낫나? 화면 흔들려서. 볼 수 있겠다. 아, 근데 피아노 워낙 잘 치니까. 에이, 아닙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이름에게도 너, 그냥 우리 이런 어쿠스틱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 그럴까? 그 MR 말고 꿈에서도 그리운 목소리 내 이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 글썽이는 그메아리만 돌아와 그 소리를 나 혼자서 들어 깨어질 듯이 차가워 이번에는 결코 놓지 않을게 아득히 멀어
벌어진 그날의 두 손을 끝없이 길었던 짙고 어두운 밤 사이로 조용히 사라진 네 소원을 알아 오래 기다릴게 반드시 너를 찾을게 보이지 않도록 멀어도 가자 이 새벽이 끝나는 곳으로 와우 감사합니다. 아, 피아노 너무 잘 친다. 멋있네요. 피아노 너무 잘 쳐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와, 아, 나 이렇게 한번 진짜 리얼로 한번 방송을 한번 하고 싶다. 아예 날 잡고 그래 하자 뭐. 어 그러니까 신청곡 그냥 그치. 준비 없이 그치. 그냥 그때 악보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 놓고 어 진짜 아, 그냥 잼처럼 하는 거지. 어 괜찮다. 유튜브로 그때는 어 유튜브로 아예 공지하고 한올 그 친구도 불러서 오케이 사운드 송출하고 어 근데 완전 재밌겠다. 하면 되겠다. 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라이브 방송 너무 시간을 오래 했으니까 어 막곡 하고 종료할까요? 네. 이 친구도 이제 사실 이 친구 몸이 안 좋아요 지금. 근데 또 저랑 놀아준다고 이렇게 있는 건데 건박사 척척박사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는 친구여서 그리고 다음에 진짜 방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아예 진짜 그치 어 좋아요. 약간 이런 포맷에 옛날에 프로그램 있지 않았었나?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들려주고 막 어 싱어들도 몇 명 있고 연주자들 몇 명 있어서 그냥 그때그때 섞여서 그 조합해가지고 그런 노래를 만드는 프로그램 노래 탄생이라고 옛날에 아 있었어? 네. 아 그런 프로그램 있었던 것 같아. 어 바람 어 바람 바람도 이 친구가 했었으니까 바람은 너 할 수 있잖아. 어, 잠깐만 악보가 왜 기억이 안 나지? 잠깐만 악보 있을 거야. 도망가자 알아? 어, 죄송해요. 네. 바람 악보 있어. 어 이 선우정화님의 도망가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게요. 그 곡을 되게 찾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아 어, 바람 해볼까요? 막고 바람.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그렇게. 라이브 방송을 어 바람이 분다 해볼까? 어 괜찮다. 바람이 분다 괜찮지. 바람이 분다 칠 수 어. 있잖아. 어. 근데 아 가사가 있어야 돼. 가사 보여줘. 그때 그 우리 막 해봤던 장난삼아 해봤던 그 키 네. 알지? 바람이 분다. 그 키로? 어. 태호 안녕. 어디야, 태호야? 집이니? 또 연습하니? 갑자기 바람에서 바람이 분다가 되긴 했는데. 요키로? 네. 네. 바로 할까요? 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바람에 흩어져버린 허무한 내 소원들을 애타게 사라져 간다. 잘 어울리시네요. 좋네. 다행이다. 막곡으로 회복했다. 와, 근데 피아노 진짜 너무 잘 쳐주니까, 사실 이렇게 피아노 잘 쳐주면 옆에서 노래는 그냥 얹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진짜 너무 좋네요. 노래를 잘 하시니까 제가 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래도 더 오래 라이브 하지 못하는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는 진짜 이 친구랑 기획을 해서 한번 공지를 하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도 나 혼자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지. 몇 명 더 해서. 뭐 몇 명 더 하자. 태호도 여기 있으니까 태호도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좋죠. 태호랑 뭐 담비 누나랑 아리 누나, 유아리 누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연주자는 딱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이 하는 그런 라디오 포맷 아니야? 그쵸 그쵸. 라디오를 이제 하나 만들자 우리. 이렇게 딱 고정 세션들은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냥 가수가 싱어들이 그때 달라지는 그 곡의 뉘앙스에 따라서 하는. 괜찮.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유튜브로 한 2회분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괜찮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진짜 기획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네, 좋은 주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굿밤입니다, 여러분.